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외상 후 스트레스와 소멸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9713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당 기, 이제 기, 기라는 걸 기타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유형이 없는 그런 손해배당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하고 피고는 가해자였는데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뒤에 청구를 한 사건이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01년,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 초등학생 재학 중에 코치인 피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다가 16년 후에 원고를 우연히 테니스에서 원고가 피고를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그 코치를 16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테니스 대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그 기억으로 인한 충격으로 3일간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그게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 피고 그 코치를 이제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피고는 성폭력 행위로 인해서 징역 10년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인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도 계속 정신적으로 극심한 이제 피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해 행위는 2001년에 일어났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한 거는 16년 뒤에 그 가해자인 피코치를 다시 보게 된 그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과연 이게 언제부터 기산을 할수 있느냐? 가해 행위 2001년부터 하게 되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장애가 발생한 뒤에 이렇게 15년 뒤에 장애가 발생한 걸로도 볼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가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요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우리의 소멸시효 규정입니다. 근데 소멸시효 완성의 입증 책임은 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쪽, 즉 가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불법 행위 한 날, 그다음에 가해 행위를 안날 3년인지를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 한 날이 무엇이냐? 한 날. 한 날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으로 것이 되었다고 할수 있을 때를 불법행위 한 날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고 하면 가해 행위가 있고 가해 행위가 있었는데 손해가 없었으면 불법행위가 안 됩니다. 손해가 없으면 불법행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 행위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 막 칼을 막다 찔렀어요. 찔렀는데 이 사람이 아무 상처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은 찌른지도 몰랐다. 이러면 손해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손해 발생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경우죠. 가해 행위는 2001년에 일어났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가해 행위로부터 발생한 건데 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건 16년 후에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전문가의 진단 이전에 손해 발생이 있었다라고 현실적인 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 잠재적 있는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몰랐던 거죠. 이 원고가. 근데 그게 16년 뒤에 갑자기 발현된 것인데 그리고 그때부터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있었는데 병원을 그때 간 거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함부로 그 병원의 진단이 있기 이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진단을 받은 때,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그때 손해의 발생 현실을 했고, 그날이 불법행위를 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손해가 발생한 날, 그날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진단받은 그날로부터 10년이 안된이 사건을 인용을 해주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성폭력 행위가 있었고, 특히 이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특별히 모르다가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 커서 그 행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때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걸 자각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그날 손해가 발생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사 사례에서 이럴 경우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게 매우 어렵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에 대한 손해배상 그 가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굉장히 늘어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 대리를 할 때도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전문가 진단이 있기 이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인정해서 안 된다라는 판례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있었던 그날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 불법이 한 날이 된다는 거잘 기억해 주셔가지고 피해자를 위한 대리 또는 뭐 민사소송,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할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멸시효 주장,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을 해서 성공하기가 어려웠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